크리스찬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TV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께서 민수기 6장 1절로 8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실인으로 살라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현대를 오토메이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편리하단 말이죠. 참으로 편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가면은 많은 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옛날 아니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얼마나 편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정말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감정도 무뎌가고 웃어도 웃을 줄도 모르고 울어도 울 줄도 함께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눈물도 메마르고 사랑도 메마르고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없고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여성들의 불만이 보통 남편이 표현이 없다는 이야기를 잘합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보면은 뼛속으로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뼛속이 녹는 사랑보다는 표현 한마디가 더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자들은 참 이상해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어느 날 남편이 부인을 위해서 좋은 선물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부인이 오히려 남편에게 돈 없는데 왜 그런 거 사가지고 왔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심볼이 없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살기 좋아졌는데 사람들은 더 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성이 점점 더 악하고 나빠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 정신 차려 깨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육체적인 훈련과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육체적 훈련은 그 어떤 교과 과정보다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1년 동안만 걷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는 영원히 못 걷습니다. 팔을 다쳤다든가 다리를 다쳐서 기부수를 해서 1년만 있으면 굳어져 못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으면 다 약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부러집니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훈련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만 그런 거 아닙니다. 영혼도 정신도 심령도 그렇습니다. 심령이 약해지면 조그마한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쉽게 상처를 얻고 조그마한 일에도 그렇게 섭섭해지는 것입니다. 왜요? 내 정신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육체나 영혼, 정신, 심령, 마음은 자꾸 쓰고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강해집니다. 훈련을 해야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훈련을 해야 힘이 넘치는 것입니다. 자꾸 훈련해서 강해지면은 시험이 들어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섭섭한 일을 당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미국을 처음 발견한 콜럼버스는 하루에 성경을 20장씩 이상씩 꼭 읽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일 2시간 이상씩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매일 100번 이상씩 독백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망망한 바다 건너 어딘가에 거대한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콜럼버스는 노력하고 애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1번이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가 드디어 1620년 9월 15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입니다. 콜럼버스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믿음의 확신은 분명히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육은 그저 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매지컬 체인지가 없습니다. 오랜 훈련을 통해서 트랜스포메이션,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로, 한 번의 기도로, 내가 한 번의 찬송으로 뭐 확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계속 오랫동안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 번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음으로 은혜를 받고 새로운 결심 속에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독일에 갔을 때 프랑크푸르트에서 개혁의 도시 하이델베르그를 가는 중에 벤츠의 도시 슈투트가르트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여기저기 광고판에 달리는 버스에 뭐 광고가 있는 동양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서울에 나와서 활동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가 하루아침에 프리마 발레리나 수석 무용수가 등극한 게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강수진은 1985년 최초로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습니다.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었단 말이죠. 이 최고의 발레리나가 되기 위하여 고난과 역경을 수없이 겪었다고 해요. 열등생 중에 열등생이었던 강수진은 캐서린이라는 선생님을 잘 만나서 그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연습한 성공한 발레리나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캐서린 선생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수진이는 팔다리가 길고 예뻐서 조금만 노력하면 멋진 동작을 만들 수 있어. 조금만 더 잘해보자. 캐서린은 강수진의 동작 하나하나가 한편의 시와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음. 강수진은 발톱이 빠지고 발가락이 뭉그러질 때까지 연습으로 성공한 발레리나가 되어 세계 무대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하면 계속 연습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향기와 편지라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는 말이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살도록 계속 노력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대판으로 얘기하면은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시린이 뭐냐? 구별된 자, 성별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평생 동안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별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신령한 감동과 감화를 끼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르쳐서 거룩한 성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선한 일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구별된 성별된 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흔히들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장로도 그렇고 권사도 그렇고 집사도 목사도 다 그래.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그래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이야기 기담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도 온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했지만 그들은 풀물부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알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바벨론 따르지 아니하고 거부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온 나라가 다 왕에게 기도했지만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아 죽을 위기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내 모습인 것입니다. 내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사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며 생활하느냐, 살아가고 있느냐,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고 내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생각, 내 모습, 내 신앙에 따라서 내 인생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고 인생의 역전을 만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심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여자들은 몸이 아파 누워있으면서도 자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시간에도 자신의 아름다움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되느냐 쓸데없는 일에 신경을 쓰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보면은 종종 신방 오지 말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서. 화장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고 없이 어느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더니 문을 딱 여는데 전혀 딴 얼굴이더라는 것입니다. 눈썹이 하나도 없더래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 머리카락은 수명이 6년이지만 눈썹은 6개월입니다. 머리카락은 잘 자라도록 만들었지만 눈썹은 머리카락처럼 잘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썹 아래는 혈관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눈썹은 잘 자라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여자들은 잘 자라지도 않는 눈썹을 아예 다 밀어버렸다. 그럴 줄 알았으면 하나님 보고 처음 만들 때 여자들은 눈썹 만들지 말라고 부탁하는 건데, 한국 사람들의 45%가 미모에 대해서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성형이 유행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뻐지느냐, 그 비법 하나 제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벌써 여러분들의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잠자리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무리 피곤해도 들어와서 좋은 생각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하루를 살면서 피곤하고 짜증나고 괴롭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런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그날 가장 좋았던 거, 즐거웠던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어서 잠을 자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자면은 얼굴이 예뻐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나시린으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성별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자기를 지켜나갔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우리도 나시린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한마디로 얘기하면 술 취하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아편하지 말라, 뭐 그런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과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 먹더라, 장로도 먹더라, 그래도 나는 안 먹는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자들 군대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면은 얼마나 많이 유혹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먹어도 나는 안 먹겠다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불의가 판을 치고 악의 세력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과 정신이 흐려지면은 하나님을 잘 못 섬긴다 말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사람이 술에 취하면 자기는 괜찮다고 하는데 말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걸음걸이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행동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술 깨고 난 뒤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술 취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술 취해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불행한 일,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이 술이 취해서 몸도 잘 가누지 못하고 집에 들어오는데 세 살 먹은 아들이 아빠 아빠 하면서 팔짝팔짝 뛰니까 너무 이뻐서 덜렁들어서 무등을 태워, 어깨에 무등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들을 번쩍 들어 올려서 자기 무등에 태우고 빙글빙글 돌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그때 어깨에 올려놓은 아들이 떨어져 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너무 술이 취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옆에 쓰러져 쿨쿨 잠만 잤다. 뒤늦게 이것을 본 아내가 졸도했습니다. 오랜 시간 후에 깨어난 아버지는 자기가 취할 술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는 걸 깨닫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정신병원에 들어갔지만 1년 후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신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흐리게 하는 것, 우리의 정신을 혼미스럽게 하는 것은 무조건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니 무슨 말입니까? 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조건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술만 그런 거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죄는 아니지만은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얼마나 힘들게 하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TV일 수도 있고 밤마다 연속극이나 비도를 봐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신문이나 잡지나 골프나 낚시나 노름이나 장기나 바둑이나 등산이나 심지어 운동이라고 해도 도에 지나치면은 그것은 신앙의 방해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탐욕이나 교만이나 게으름이나 시기나 질투나 명예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나시린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으며 성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도무지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일찍이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남자는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자의 긴 머리는 무엇인가? 남자에게 순종을 의미한다. 그러고 보니 요즘 여자들 머리가 다 짧아졌어요. 그래서 순종 잘하는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 나시린의 긴 머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함.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할 수 하게 할 수 있기에 인생을 얼마든지 다르게 만들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내 상식 위에 믿음을 더한다든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 위에 믿음을 더한다든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경험에 믿음을 더하고 보태는 것이 아니라 전혀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예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 못되고 나쁜 사람도 믿음의 능력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님이 믿음의 근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면 누구든지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대로 믿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집사님 네 분이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어서 태아가 옆으로 들어섰습니다. 의사가 수술하자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그것을 거절하고 그 아이를 잘 낳아서 길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시린으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블레셋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므로 하나님이 주신 큰 능력이 그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 두 눈이 뽑히고 짐승처럼 연자 맥돌 돌리는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저절대자마자 즉시 하나님께 바쳤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권위 밑에서 절대 순종하며 살 때에 위대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고 저렇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황무오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는 절대 순종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동차를 새로 사면 그 책에 매뉴얼이라는 안내서를 줍니다. 거기에 보면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차를 어떻게 작동하고 몇 마일 있다가 오일 체인지하고 타이어는 언제 바꾸고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차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살면 아무 탈이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감하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일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1조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봉사 삭도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삭도를 대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육간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래요, 나실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서원을 한 후에는 식구가 죽어도 그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됐습니다. 왜요? 죽음의 원인이 원래 죄로부터 왔다고 믿었기 때문에, 따라서 죽은 시체는 곧 죄의 결과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나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별되었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악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죄든지 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척 티내며 살라는 말 아닙니다. 그러면 세상이 역겨워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폼만 잡고 살라는 말 아닙니다. 신실되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센스티브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멀리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중에 알러지 있는 분들 있지요. 미국에 이민 와서 몇 년 살다 보면 알러지라는 게 생기는데 그 원인이 잔디라든가 바람이라든가 꽃가루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기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상은 눈이 가렵고 재채기 나고 눈물, 콧물, 몸에 두드러기, 가려움증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병이 생기느냐? 그것은 체질이 예민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내 몸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어떤 것이 들어오면은 그 예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알러지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심한 사람들은 자기 몸에 알러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됩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 오이를 못 먹더라고요. 오이를 먹으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먹지를 못한다. 어떤 분은 꽃가루가 날면은 꽃가루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 어떤 음식이라도 먹으면 안 되는 건 피해야 되고 공기 속에도 아니면 이 사물 속에도 뭐가 있으면 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알러지 증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죄를 짓거나 나쁜 생각만 해도 내 영혼이 몸서리를 쳐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서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 센스티브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생각 하나 잘못해도 말 한마디 잘못 들어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약된 이 세상을 향하여 단호하게 책망도 하고 거부도 하고 바르게 구별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내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성경적이고 말씀이 아니면은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노라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일어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이 제약이 좋다고 그냥 흉내만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깨어있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살아갈 때 구별된 자로 나실인으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별된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나실인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나성열린문교회 박헌성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나성열린문교회는 3251 웨스트 유카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안내나 신앙 상담은 나성열린문교회 213-383-2600, 213-383-26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께서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까지를 본문으로 2016년 잘되고 복받는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 모든 복이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뭘 받고 싶어요? 복이 뭐라 그랬어요?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이 잘 되는 게 그게 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순종에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잖아요. 내 자식이 늘 염려를 끼쳤는데 복이 뭡니까?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늘 건강하지 못했는데 복이 뭡니까? 건강한 게 복이에요. 이 모든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네가 순종하면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복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순종 들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순종이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입니다. 나는 순종하는데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내 자신의 의문점을 가지고 진짜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그걸 보세요. 첫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해 보면 삼가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듣고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순종합니까? 삼가라고 하는 말은 부지런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는 사람도 있고 건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귀를 아예 안 들으려고 설교를 해도 아예 안 들으려고 귀를 막아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삼가라고 하는 말은 정신을 바싹 차리고 듣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이게 바로 조건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너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는데 어떻게? 삼가 들으라는 거예요. 삼가 정신을 차리고 부지런히 들으라는 거예요. 이러면 복이 내게 임한다. 정신을 차리고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난 과연 이렇게 하는가 정말 여러분 개런티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 복이 왜 안 임합니까? 그래서 삼가 듣고 순종해라. 두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100% 순종해야 됩니다. 100% 이건 하다가 이건 말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100% 모든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명령. 오늘 1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들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켰다가 제가 새벽기도 때는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병나서 죽으면 다 건강해도요. 우리가 내 몸이 막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병들어 죽었어요. 뭐 때문에? 전신이 병나서 죽은 사람 없어요. 췌장암입니다. 췌장이 나빠가지고. 위장은 좋아. 위는 좋은데 췌장이 나빠서.
간암에 걸렸어요. 다른 건 좋아. 간이 나빠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잘 섬겨요. 다 잘하는데 하나 못해. 하나 못해. 아까워서 못하든지 뭐 때문에 하나 못해.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다 좋은데 그 한 가지 안 좋은 것 때문에 내 몸이 전체가 병들듯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내 한 가지 그거 못하기 때문에 복이 안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 하라는 거예요. 100% 이 모든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100% 내 몸이 다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검진을 하잖아요. 종합검진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지켜라.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정말 억지로 억지로 하지 마세요. 봉사를 해도 기쁨으로, 헌금을 해도 기쁨으로, 주일로 와도 기쁨으로, 기쁨으로 막 오십시오 전하고 뭐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잖아요. 받는 사람도 선물도 누가 줬는데 아 감사합니다 받았는데 누가 살짝 와서 선물 이거 뭐 안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주라고 이야기했어. 그냥 누가 살짝 그런 이야기 해보세요. 기분 나빠갖고 에이 한 가져가 들어서 내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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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거 받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1장 19절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기쁨으로 순종하라는 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즐겨 순종하지 않는 거는 다 배반하고 거절하는 거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거나 즐겨 안 하는 거나 다 똑같은 유에서 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으로.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두 가지 100% 지키고 기쁨으로 순종하고 정말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지금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계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시고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보세요.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겠다. 내가 너 복 주겠다 했어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만 줘도 좋은데 막 네 자식이 막 복의 근원이 되고 민족을 이룬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하나님 하나라도 주세요. 하나만이라도 주죠. 우리가 자식이 없다가 내가 우리 자식 낳은 이야기를 금요일날 드렸잖아요.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쌍둥이래요. 근데 이제 한 의사가 하는 말이 저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그 유명 의사 선생님 산부인과 선생님이 목사님 쌍둥이인데 한 녀석은 안 보이는데 한 녀석은 딸이네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뭐라 그러겠어요. 없을 때 나는 하나만 줘라 하나만 줘라 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둘인데 딸이래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딸이면 어때까지 그 생겼으면 되지 소원하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딸만 둘 있는 줄 알고.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 말 생각으로 하나만 주시지 하나님. 그런데 보세요. 하나 줬습니까? 이제 그 아들이 크게 복을 받는데 언제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에서 언제 아들을 낳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즐겨 순종합니다. 새벽부터 가서 새벽부터 아들을 잡으려고 갑니다. 아브라함이. 이게 즐겨하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축복하시는데 오늘 16절에 보면 22장 16절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향하여 맹세하셨습니다. 반드시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반드시 해주겠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 맹세를 받으며 복을 받았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독자 바치라고 했는데 네가 이같이 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무리 너에게 복을 약속해도 말씀 순종 안 하면 이 복이 안 임한다는 거예요. 언제 복 받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약속했는데 왜 이 복을 약속하시고 내가 못 받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면 복을 준다. 이같이 행해야지 복을 준다.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건 네가 이같이 행했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18절에도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잖아요. 12장에서 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다고 합니까?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네가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삼겼기 때문에 내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건강 주겠다. 네가 내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네 사업에 복을 주겠다. 아멘 없어요? 네. 여러분 빨리 낚아채야 돼요. 그런 복을. 그게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맹세입니다. 맹세. 하나님이 맹세하신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섬기시고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100% 순종해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막으려고 막으려고 용을 써도 하나님의 축복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예배드리는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예배가고 복입니다. 예배는 힘을 얻고 복받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주의 전에서 복 주십니다. 또 이전에서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또 갈라지고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 형제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있고 조카 롯이 있어요. 동시대에 같은 집안에 살았던 사람이요. 엘리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이 있어요. 성전에서 같이 자랐고 같이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예요. 어떻게 보면 사위 장인 아닙니까? 그런데 한쪽은 실패자입니다. 한쪽은 성공자입니다. 한쪽은 버림받았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는 명성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성공자들이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신앙의 성공자들. 무슨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 제사의 성공자였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보세요. 조카 롯이 가는 곳마다 소돔과 고모라 가서 언제 제단 쌓았습니까? 먹고 살 궁리부터 했죠. 엘리 제사장, 그 좋은 제사장의 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예배를 더럽혔습니다. 나를 무시한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사무엘, 겸손하게 어린 사무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제사드리는 사람이에요. 다윗, 말할 것 없죠? 사무엘상 12장에 사울이 왜 하나님 버림받습니까? 제사를 멸시한 겁니다. 그래갖고 사무엘로 책망 듣잖아요. 하나님 버림받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의 전에 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했고 결국은 인생의 판가름이 신앙이었는데 어떤 신앙? 예배 드리는 신앙이었어요. 이건 제 신앙이에요. 저는 이게 제 신앙이에요. 저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제대로 드리는 신앙. 예배 잘 드렸을 때에 복받은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아버지의 명성에 못 미칩니다. 다윗은 정말 걸출난 사람인데
어린 사람이 왕이 되니 기대도 많이 받는데 마음에 부담도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모리아산에 가가지고 나라 일을 돌보다가도 아무리 바빠도 가야 될 시간은 스탑하고 갑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와서 국사를 돌봅니다. 이게 정성이에요. 여러분 예배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를 드렸지만은 절대로 내가 내 두 다리가 잘려 나가고 내가 정말 병원에서 꽁꽁꽁 침상에 묶여 있기 전까지는 예배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다. 저는 내 평생에 50이 넘도록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도 교회를 갔겠지만 내가 지금 내가 한번 그랬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에 아주 아파서 에브란스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할 동안은 교회 먹고 내가 그때는 마비가 와서 전혀 손 하나 꽂고 하나 눈도 꼼짝 못한 때이기 때문에 의식이 없었기 못 갔고 내가 군대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꼼짝을 못했을 때 말고는 무슨 죽을 일이 있어서도 왔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허리가 많이 아파갖고 진통제를 에드비를 열알을 먹어도 왔어요. 정신이 없어도 왔어요. 나는 그것이 내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감기 걸렸다 뭐 했다 너 사탄 마귀가 그런 것 가지고는 저를 유혹을 못합니다. 유혹 못합니다. 아예 마귀가 그런 걸 가지고 줄 생각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유혹 떨쳐버리고 이겨야 됩니다. 그 와갖고 졸고 앉아있는데 약 먹고 됐느냐? 너 그래도 와야 돼요. 그래도 와야 돼요. 주의 전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이 시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린다 안 드린다 그건 둘째 문제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거기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솔로몬이 제가 솔로몬이 그래서 국사를 돌보다가 스탑하고 온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그래서 받은 겁니다. 명성을 얻게 됩니다. 물질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나님 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보다는 낙이 뭡니까? 술과 여자 그런 것으로 낙을 삼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버림을 받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솔로몬의 경우가 지금 그런 거예요. 버림받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의 실패 인생이 인생의 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내가 드려야 된다.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신앙이야.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십니다. 뭐 그냥 툭 하면 여러분 그건 어린애도 안 해요. 그런 거 안 합니다. 전 상 중에 제일 좋은 상이 개근상이라고 생각해요. 학교에서. 하나님과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보잘 것 없어도 공부 못해도 개근상은 좋은 상입니다. 하나님과 제일 높이 치십니다. 바로 이런 정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저와 여러분들 이제 교회에 적어도 2016년도에 직분을 맡았습니까? 중직이 됐습니까?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교회 못 나왔다, 안 나왔다. 이런 소리 아예 입에 꺼내기가 부끄럽습니다. 사실 부끄러운 소리입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신앙 훈련 받아야 됩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선조들은 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신앙. 우리가 신앙이 나태해지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주의를 빻먹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이 돼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거는 하나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생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복받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십일조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많이 돈에 쪼달립니다.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도 물질에 쪼달리고 적은 사람도 물질에 쪼달려요. 이 쪼달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결박당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결박당한 겁니다. 사탄마귀가 내 건강도 결박시키고 내 물질도 결박해요. 믿음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 결박을. 예수님이 결박 푸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물질을 드림으로 이 가난의 결박, 물질에 쪼달리는 결박, 하루하루 전전긍긍하는 이 결박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결박.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고 행복도 마찬가지고 마귀가 꽁꽁꽁 묶어 놓은 거예요. 창세기 3장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걸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믿음으로 풀어야 돼요. 물질의 이 결박,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십일조를 드림으로 이 결박이 너에게 풀릴 것이라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우리 교계 신문을 보니까 한국교회 유명한 교회 두 교회가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한 분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열광했어요. 뭐냐?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주는 헌금 안 합니다.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자 구제하고 도와주십시오 이랬어요. 그 다음 주에 또 한 유명한 목사님은 내가 설교 다 들었어요. 11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강성 목사님. 에덴 어제 내가 다 들었어요. 이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무조건 헌금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뭐 신문에서는 워낙 유명한 두 사람의 설교가 대비되기 때문에 소강성 목사님은 1월 네 번째 주에 한 설교입니다. 이분이 일부러 거기에 반대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한 거 아니냐. 뭐 그런 류의 신문도 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복받게 하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데 망하게 하려고 하는가? 그 사람은 인기를 얻고 망하게 하려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가?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이. 열광하죠, 젊은 사람들. 내 돈 헌금하지 않고 내 돈 가지고 생색 내고 남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이왕 헌금해야 될 거.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1,000불, 2,000불씩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생색 내보세요. 얼마나 내가 우쭐해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제정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당회에서 결정할 말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하나님이 스톱하면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온전한 십일조 드리라 했으면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뭐 군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라고 하면 끝이지 두 말 안 하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사설을 다는 건 누굽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할 때에 선악과 따먹지 말라면 끝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 귀에다 대고 마귀는 뭐라 합니까? 먹지 말라고 했느냐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느냐 나냐냐 먹어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마귀 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두 말 안 합니다. 두 말 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꾸 혼돈이 오고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아까 두 절은 제가 읽고 두 절은 같이 합독합니다 그랬지만은 말이 길어지면 헷갈려져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명령은 딱 끝내버려요. 명령으로 11조 해 끝이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에 이 헌금은 온전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요. 여러분 제가 정말 이 시간에는 정말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물질의 결박이 풀려야 돼요. 물질의 결박이 풀려야 돼요. 우리 자식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결박 얼마나 이 미국에서
돈만 있으면은 우리가 행복한 나라에서 이게 없기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이민 생활이에요. 이 결박이 풀려야 돼요. 풀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돼요.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라 그랬어요.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액수를 내가 결정하지 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는 거예요. 정해졌어요. 그거는 10%가 정해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 중에 한 가지 열 중에 하나는 내 것으로 내가 정해놓겠다. 이게 정해진 거예요. 이게 온전한 거예요. 액수가 많아지면은 우리 생각이 달라집니다. 반은 하나님께 반은 내가 내 이름으로 생색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다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적고 많고를 떠나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 상관하지 말고 이게 온전히 성경대로 내가 그랬잖아요. 100% 순종하는 거 기쁨으로 순종하는 거 이것도 순종의 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는 겁니다. 테스트하는 겁니다.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봐라 내가 이렇게 해봐라 내가 하라는 대로 바로 네 삶이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삶이 증명해 보일 것이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우리를 하루아침에 막 복을 막 부어주시고 그러시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회 한 거의 5, 6년 넘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저도 지금 뭐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뭐 그걸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 게 한 수십만 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 내가 주일 헌금이고 하나도 안 드리고 내가 그냥 그랬으면 우리 집에 페이먼을 다 끝낼 수 있었을 것 같아. 집에 우리 집에 근데 페이먼 끝나면 내가 돈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드리고도 십일조 이상으로 드렸습니다. 양식껏 이야기하는데 쪼들리고 남에게 손 내밀고 그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뭐가 먹고 싶다 근데 나보고 사달라서 나 돈 없어 그럼 어느 교인이 와서 사줬어요. 그런 것만 지난 겨울에 오렌지 그게 뭡니까? 오렌지인가요? 귤? 그 뭐죠? 그거 먹고 싶다 근데 내가 돈 없어 그거 비싼 거 왜 먹었더니 그날 오후에 어느 집사님이 한 통 사오더라고요. 30몇 불짜리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십일조를 통해서 10절에 보면 하늘문 여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야 돼요.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비를 하늘에서 내려줘야지 스프링클러로 나오는 거 우리 집에 뭐 여름 내내 줘봤자 그냥 잔디가 누렇게 떴는데 지난 12월 연말에 비가 온 거 가지고 바로 잔디가 새로 살아나더라고요. 내 건강, 내 사업, 내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의 문을 결박을 풀어줘야지 이게 풀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하늘문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늘문 내가 연다. 두 번째로 싸울 곳이 없겠다 하겠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부어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쌓을 곳 없도록 부어주겠다. 얼마나 좋습니까? 세 번째로 황충의 피해를 11절에 막아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 여러분 여름 내내 실컷 일하고 수확을 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벌레 떼들어와서 다 갉아먹었습니다. 내가 정말 사업 일주일 내내 일했는데 평생 일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싹 병와서 병원비 다 내고 끝내버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하나님이 황충도 막아주셔야 합니다. 물질이 새나가는 구멍 하나님이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 막으셔야 돼요. 4절에
토지의 소산이 기한 전에 떨어지는 식물이 없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것도 역시 너희 토지의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다섯 번째로 네가 하는 게 다 잘 돼서 복받게 하겠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11절 못했는데 내가 이제 다 합니다. 그러면 내 사업이 내가 식당을 했는데 내가 뭐 예를 들어 무슨 식당을 했는데 내가 11조를 드리면 이제 내 사업 때문에 목자 골목이 형성됩니다. 다른 사람도 거기에 또 가게를 차리고 또 차려서 다 잘 되는 복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하는 것마다 너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복받고 너 정말 잘 믿었더니 복받았다 소리 듣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았다. 이 집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가게 주인이다. 복받은 집이다. 여러분 그 소리 들어야 됩니다. 잘 믿고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면 여기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있습니다. 좋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계명과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잘 준행하여서 정말 은혜와 복을 한량없이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비전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안디옥 장로교회 지윤성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안디옥 장로교회는 2720 몬트로스 에비뉴 몬트로스 91020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 전화번호는 818-249-2871 818-249-2871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제공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2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하루,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